배추에서도 이제 수분이 나오니까 너무 많이는 한 번에 넣지 말고 드셔가면서 추가로 넣어서 드시면 돼요. 요 단계까지 만들어 놓으셨다가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서 드시면 딱이에요. 연말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는 연말에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요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한우, 아롱사태, 이게 한근입니다. 이걸로 아롱사태 수육을 만들어 볼 거예요. 맛있게 만드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한번 데쳐줄 겁니다. 데쳐줄 거라서 흐르는 물에 겉표면에 있는 핏물만 깨끗이 씻어 갖고 올게요. 아롱사태를 한번 데쳐줄 건데요. 이 물이 1.5예요. 고기가 잠길 정도면 알맞습니다. 여기에 생강을 미리 한 두어쪽. 데쳐줄 거라도 좀, 이거 저희는 이게 생강청 담은 생강인데, 없으시면 편생강 한 한쪽 정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끓는 물에 데칠 겁니다. 이제 물이 끓네요. 이렇게 끓을 적에 씻어 놓은 이 아롱사태를 이렇게 데쳐줄 겁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또 맛있는 물이 빠져나와서 핏물이 빠져서 이 거품이 확 올라올 때까지 그때까지 데칠 겁니다. 이제 그만 데쳐도 됩니다. 가스 끄고, 가스 끄고, 이제 또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올 거예요. 자, 이제 고기를 삶아 줄 겁니다. 이게 양파 한 개하고 대파 두 뿔이에요. 이 아롱사태는 기름기가 없고 지방이 없어서 이런 거좀 넣어야 맛있어. 이거 통후추. 또 월계수잎도 한 대짝 넣고요. 고기 누린내 잡으려고. 생강. 생강, 이게 저는, 저희는 생강청 담은 이 편인데요. 없으시면 편생강을 한 서너 쪽 넣으시면 됩니다. 편으로 썰어서. 어머, 잠깐, 너무 한 기대. 그 넣고 고기 아롱사태 넣고서 이 국물은 나중에 다 끓여서 먹을 거예요 하면서 그러면서도 아롱사태 넣을 때? 아니 이 접을 때 그렇지. 이 아롱사태 지금 넣어야 되나? 데쳐놓은 아롱사태도 넣고요. 물은 이게 2리터입니다. 이 삶은 국물은 먹을 거예요. 이따 같이. 덩어리 고기라서 1시간 정도 삶아야 이게 잘 익어요. 1시간 정도 삶아줄 겁니다. 일단 센불에서 삶기 시작합니다. 이제 끓네요. 이렇게 끓으면은 뚜껑 열고서 한 1-2분간 센 불로 그냥 계속 끓여줘요. 데쳐서 이게 거품이 안 나온다. 깔끔하지. 안 데쳤으면 지금 거품이 잔뜩 껴가지고서. 육수도 먹어야 되기 고깃국이나 뭐 찌개 같은 데 데칠 필요 없어. 살코기는 싫지. 근데 이거는 깔끔하게 먹는 요리라서 한번 살짝 데치는 게 좋아요. 술안주. 술안주. 국물 떠먹어가면서. 반찬은 아니지, 이게. 반찬은 좀덜 어울리겠지.
그래서 월곡을 많이 붓기, 국물을 많이 붓기나 했어. 월곡. 뭐, 샤브샤브지 뭐 이거. 그렇지. 아유, 파향이 참 향긋하다. 그래서 고기 삶는 데다는 이 파만 넉넉히 넣어도 다른 거 재료 필요도 없어. 파가 진짜 맛있고 양념 재료는 제일인 것 같아. 내가 테스트해 본 거야 이거. 이거요. 제가 이 신식 요리는 잘 몰라서 아들이 테스트했어요 어제. 그래서 맛있게 잘 됐잖아. 예, 아주 고급스럽게 잘했어. 예, 엄마 아들 맞대. 소단깨는 예. 잘해. 헛되지 않았어. 소단깨 누르는 게. 자, 이제 1, 2분이 지났으니까 중간불로 줄이고요. 중간불로 줄이고서 5분간만 더 끓이고, 끓인 다음 중약불로 줄일 겁니다. 중간불로 줄이고 5분이 지났어요. 이제 중약불로 줄이고서 고기가 익을 때까지 끓여줍니다. 이제 중약불로 줄이고서 삶은 지가 총 1시간이 됐어요. 이제 잘 물러 익었나 한번 봅시다. 볼 것도 없지? 네, 볼 것도 없이 1시간입니다. 이 쇠젓가락으로 한번 찔러고 말아요. 이렇게. 이거 익었어. 1시간이면 무조건 익지. 무조건 익어. 끊임없이 이게 중약불로 1시간을 했으니까. 자, 이제 다 익었으니까 건질게요. 바짝 쪼그라들었네. 익어서 큰 게 한 덩어리가. 삶은 국물은 이 건지를 체에 받쳐줍니다. 기름도 없어. 깔끔하네 아주. 이 받쳐놓은 국물에 간을 할 겁니다. 이게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3수저. 왜냐면 이따 좀 고명도 들어가고 해서. 다진 마늘이 요게 반수저입니다. 이렇게 간을 해놓습니다. 이제 곁들여 먹을 재료들을 손질할 거예요. 이 부추가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추는 반줌입니다. 이렇게 해서 4등분으로 잘라줘요. 냄비 맨 밑에 배추를 깔 거예요. 이 배추도 또 달큰하니 시원한 맛을 내서 이렇게 반 자르고서 이렇게 알맞게 썰어줍니다. 버섯은 집에 있는 버섯, 아무 버섯이나 넣으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이게 만가닥 버섯을 준비했는데, 밑둥은 자르고요. 가닥가닥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맨 밑에 배추를 깔아줍니다. 썰어놓은 배추를. 이 배추에서 시원한 국물이 우러나서 맛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부추하고 만가닥 버섯을
이제 고기를 썰어줄 겁니다. 이게 600g 한 근인데 이렇게 줄었네요 고기가. 근육 덩어리라 그런가 봐 더. 그래서 이제 얇게 썰어줍니다. 한번 볼 테요? 그냥 보여드릴까? 이 중앙 부분. 네, 잘 삶아졌네요. 너무 삶아지지도 않고 덜 익지도 않고. 이게 고기가 덜 익으면 안 되거든요. 뜨거운 물이다 그냥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바로 그냥 끓여가면 먹는 거라서 오래 끓이지 않아서 고기는 충분히 익어야 돼요. 고기가 이 중앙 부분은 너무 이게 커서 이거 반 잘라야 되겠어요. 먹기 좋게. 요 정도 여기는 이 부분은 괜찮고 이렇게 요 정도는 반을 잘라서 이렇게 담을 겁니다. 자, 이제 고기를 담아 볼 겁니다. 요 정도. 진짜 이건 연말 요리로 네, 연말 어울린다. 맞아. 이쁘게 담으면 안 돼. 장치 이쁘게를 못 담아가지고서. 엄마 손을 보는 순간 이쁘기는 다 틀렸어. 그러실 것 같아. 그쵸? 이제 한 바퀴를 더 돌립니다. 이렇게 고기를 다 놨으면 이제 만들어 놓은 국물을 부어줄 거예요. 배추에서도 이제 수분이 나오니까 너무 많이는 한 번에 넣지 말고 드셔가면서 추가로 넣어서 드시면 돼요. 야채도 채소도 계속 넣어가면서 야채도 배추니 부추 같은 것도 더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제 그만 넣어도 되겠네. 고기 위에 한번 뿌려서 한 번만? 오케이. 이렇게 한번 뿌려줄게. 됐네. 찍어 먹을 소스? 곁들여 먹을 소스. 곁들여? 이것도 곁들이는 게입니다. 찍어 먹는다가 좀 그렇잖아. 아, 그래. 같이 먹을 소스라고 하든지. 그게 낫다. 같이 먹을 같이는 그렇고 찍어 먹는 게 맞던데. 그래, 찍어 먹는다. 네. 그래. 고기를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들게요. 이게 청양고추 곱게 다져놓은 거예요. 한수죠. 진간장이 한수죠. 또 식초도 한수죠. 설탕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만 넣습니다. 물. 그다음에 겨자. 좀 매콤해야 돼서 겨자는 요 정도로 넣습니다. 여기 요거 한 수저 정도 되겠네요. 됐지? 네, 물 가져와. 이렇게 해서 겨자를 풀어줍니다. 또 물까지 뭐 흥덩이면서 이게 겨자가 잘 안 풀어지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겨자를 풀어준 다음에 여기다 물을 조금 섞어줘요.
아니, 물도 한 수저. 너무 작아. 아들이 갖고 그러니. 한 수저는 그냥 좀 작아 와라. 이렇게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아주 이게 근사하니 맛있게 생겼잖아요. 이게 모양도 예쁘고 연말 요리로도 이게 아주 손색이 없어요. 맛도 있고 가족들이 모이시면 이렇게 만들어 드셔도 좋고요. 손님 상에도 또 초대 요리로도 괜찮아요. 요 단계까지 만들어 놓으셨다가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서 드시면 딱이에요. 연말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꼭 아롱사태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일반 사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게 찍으려고 아롱사태를 구입해서 했지만 일반 사태를 해도 괜찮아요. 다가오는 연말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확실히 이게 찍는 건 못 따라오는 캐스트. 어제랑 비교해서 어때요? 너무 맛있는. 어제 창을 썼어요. 자, 이제 보글보글 끓으니까 한번 시식해 봐야지. 자, 우리 아들 것도 하나 줘야지. 먼저 먹어봐. 아니야. 아니, 고기가 아닌데? 버섯이랑 같이. 아, 고기다 싸야지. 맞아. 맞아. 기어가지고 성분만 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젓가락 집어서 찍어 먹어봐봐. 만다닥 버섯이 짧아가지고 먹기가 좀 그렇겠네. 예쁘다. 예뻐? 아, 이쁘다는 게 엄마가 힘이 나네. 엄마도 한 개 먹어봐야지. 쨍까는 거 먹어야지. 쨍까는 거에다가 어제랑 비교해서 어때? 어제랑? 어제도 잘했어. 그만하면 잘했지 뭐. 어제는 저는 자느라고 이거 하는지도 몰랐어요. 부엌에 나왔더니 이걸 다 아들이 해놨더라고요. 좀 남자가 그렇게 했으니 참 대단하다 했죠. 이렇게 해서 아이고 나 참 이런 걸 엄마는 왜 이렇게 못하나 몰라. 그 먹는 것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못해요 제가. 이게 이런 게 서툴어가지고 소스 겨자 소스에다 찍어서 엄마 깜짝이야. 정말 예쁘지. 기가 막히네. 오,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손님 요리야. 진짜 괜찮아.